그럼 지금부터 제13회 한국장학재단 수기 UCC 공모전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상을 해주실 정대화 이사장님과 호명된 수상자는 단상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다문학 할법 외터리문의 김지수 학생. 김지수 학생은 비대면 상황에도 불구하고 다문화 탈북학생 멘토 활동을 통해서 교사로서의 꿈을 키워나간 사례로 수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상은 부총 의견 교육부 장관을 대신하여 이사장께서 전수하겠습니다. 수상상 다문화 탈북 멘토링 문화 대상 김지수 귀하는 제13회 한국장학재단 수기 UCC 공모전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므로 이 상을 드립니다. 2021년 11월 11일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은혜 대독. 하겠습니다. 자,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보건기금 분야 공예진 학생. 공예진 학생은 보건기금 자사금을 통해 청소년 상담사의 꿈을 키워나간 사례로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상장. 보건기금 장학금 분야 대상 공예진 귀하는 제13회 한국장학재단 수기 UCC 공모전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므로 이 상을 드립니다. 2021년 11월 11일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정대화.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대학생 청소년 교육지원 분야 원지민 학생. 원지민 학생은 본인의 경험을 멘티와 공유하여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왔던 사례로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3장 대학 청소년 교육지원 분야 대상 원지민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2021년 11월 11일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정대화. 다음으로는 재능봉사캠프 UCC 분야 한유리 학생. 한유리 학생은 대학생 재능봉사팀 태극동과 함께 다양한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진행하고 참여자들의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여 재능봉사캠프 효과를 높인 사례로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3장 대학생 재능봉사캠프 분야 대상 한유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2021년 11월 11일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정대화. 다음으로 국가근로 분야 한광현 선생님. 한광현 선생님은 학생들이 노인복지시설에서 전공을 살려 요양원에 기여하며 성장해 나가는 국가근로활동 경험을 생생하게 서술하여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3장 국가근로장학금 담당자 분야 대상 한광현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2021년 11월 11일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정대화. 감사합니다. 보건기금 인사자리 장학생으로 3년 정도 도움을 받고 있는 공예진입니다. 저는 이 장학생이 된 지가 이제 3년째인데 담임선생님의 도움으로 이렇게 장학생이 되어서 학습적인 도움도 많이 받고 제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기회도 되었지만 작년에 이제 대학생 멘토링으로서 중학생 친구들을 만나면서 그 경험을 통해서 청소년 상담사라는 구체적인 꿈을 가지게 되었고요. 저희 학교에 다행히 심리학과에 교직이 설치되어 있어서 지금 교직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장학생으로서 조금 더 넓은 환경에서 제가 맡은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하고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앙대학교 교육학과에 대한 전문 김지수입니다. 저는 작년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약 8개월 동안 멘토링을 하면서 비록 비대면이라서 직접 얼굴을 마주한 적은
일반 멘토링과 다르게 굉장히 적지만 8개월은 저희 멘티에게는 학습의 자신감과 20대의 중학생으로서 살아가는 즐거움을 알게 해주었고 멘토링 저에게는 저희 관심 분야에서 전공인 교육을 더욱더 고민하고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선물해 주었습니다. 끝으로 저희 멘토링으로서 의미있고 한국장학재단의 지원과 또 저희 멘티 중학교 선생님, 또 제가 재학 중인 대학교의 많은 담당자분들께서 성심성의껏 도와주시고 늘 관심 가져주셨다고 생각을 하며 앞으로 제가 배웠던 것을 더욱더 실천하고 나누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종사이버대학교 3학년 상담심리학과를 다니고 있는 원지민입니다. 저는 일단 어릴 때 몽골에서 태어나고 한국으로 이렇게 들어온 다문화 청소년이었는데요. 제가 19년도부터 2021년도 2월까지 제가 대청교 활동을 2년 동안 활동을 하면서 여러 친구들을 만났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저 같은 이 다문화 청소년을 만날 기회가 이번에 생겨서 그 친구한테 제 경험도 들려주고 이 친구가 앞으로 한국의 그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줬던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 친구가 앞으로 한국에 잘 적응했으면 좋겠고 저는 앞으로 이제 활동을 하면서 다문화 청소년 친구들한테 이제 복지 쪽으로 잘 이렇게 제공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회복지사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양대학교 에리카 해양융합공학과에 재학 중인 한유리입니다. 저는 중고등학교 때부터 멘토링 프로그램을 참여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었고 그래서인지 제가 멘토가 되는 순간을 손꼽아 기다려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대학생 재능봉사 캠프가 저한테 더 의미있고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사회가 배움에 차별 없이 교육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저는 이바지하고 싶고 그리고 저희가 가진 것을 나누고 사랑을 베풀 줄 아는 선순환을 향해서 더욱 성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교회 국가근로 기관 노인복지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실무 담당자입니다. 우리 국가근로 장학생들이 학업도 하고 또 현장 체험이라는 이 두 가지 환경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많은 감동을 받고 또 도전받는 계기가 됐는데요. 물론 잘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또 속썩이는 친구들도 있기는 했는데 훨씬 더 잘하는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더 많았습니다. 이 친구들이 앞으로 이 사회 경험을 통해서 더 지혜롭고 또 역량을 십분 발휘할 수 있는 또 우리 이 사회 경험을 통해서 훌륭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실무자로서 든든하게 지원하고 또 아낌없는 교육을 통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장학재단에서 이사장을 맡고 있는 정대화입니다. 우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대상을 받으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또 오늘 13분 중에서 오늘 이 자리는 5분 오셨는데 못 오신 분들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UCC 공모전 이 분야는 한국장학재단과 역사를 같이 해온 매우 오래된 활동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올해가 13회째 한국장학재단이 올해로 13년째가 되니까 사실은 신생 조직인데 처음부터 쭉 해온 그런 사업이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좋은 작품을 소개를 내셔가지고 큰 성과를 거두신 것 같습니다. 제가 잠깐 이제 자료를 좀 봤습니다만은 제가 저 좋아하는 소설 중에서 일본 그 무라카미 하루키의 설국이라는 소설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그 소설의 첫 문장이 터널을 지나자 설국이다. 뭐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굉장히 유명한 구절인데 우리 저 김지수 학생이 이 소감으로 쓴 첫 문장도 꽤 인상적이었어요.
오늘은 나와 진주가 하나가 되었다는 생각을 했다 하면서 이렇게 쭉 멘토와 멘티의 관계를 써나갔는데 그 내가 보기에 내가 국문학자도 아니고 문학가도 아니지만은 저도 이를테면 이제 좀 딱딱한 사회와 글을 쓰는 사람입니다만은 그 구성을 굉장히 잘하신다 싶어서 김지수 씨가 문학적 자질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내가 잠시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무튼 그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번 수기에서 잘 드러나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좋고요. 사실 뭐 여러분들은 이제 20대이기 때문에 10대가 아프고 20대가 아프고 또 80 옛날에는 80년대생의 고민들이 회자가 되다가 요새는 90년대생, 2000년대생 또는 뭐 2030 MZ세대의 여러 고민들이 회자가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여기서도 조금씩 잘 녹아나는 것 같아서 저는 참 좋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요. 제가 이게 평생 직업이 선생이다 보니까 옛날 얘기 하나만 좀 드리면은 이 동양은 말하자면은 공자와 맹자의 말씀에서 출발하고 그렇잖아요. 서양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출발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동양식으로 한번 해보면은 공자와 맹자께서 다 군자 삼락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 조금 헷갈리긴 하지만은 공자는 군자 삼락의 일락을 잘 아실 겁니다. 학이 시습지 부력 여로와 그러니까 뭐 우리말로 하면은 배우고 또 배우면은 기쁘지 아니한가 뭐 그런 말을 이제 했잖아요. 그 다음에 뭐 두 번째는 유붕이 자원방리하니 부력 낙화 먼데 있는 친구가 스스로 찾아오니 얼마나 좋냐 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또 맹자는 이제 공자의 제자가 되는 셈인데 맹자도 그 군자삼락의 세 번째를 뭐라고 썼느냐 하면은 이렇게 썼어요. 득 천하 영재 이 교육지 삼락냐. 천하의 영재를 득 얻어서 교육을 하면은 그것이 세 번째 낙이다. 그러니까 이제 공자와 맹자의 말씀을 붙여보면은 공자는 끊임없이 배우는 것이 낙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맹자는 그렇게 배운 것을 가지고 제자를 가르치는 게 또 낙이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신 이것은 이제 물론 여러분도 아직은 점수입니다만은 한편으로는 배우고 한편으로는 배움을 또 멘티들에게 나눠주고 다른 사람이 나눠준 거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보기에 공자의 삼락의 일락과 맹자의 삼락의 세 번째 락을 동시에 실천하신 분들입니다. 굉장히 좀 좋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런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오신 거에 대해서 축하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한국장학재단이 마련한 이 기회에서 이게 응모하셨던 것처럼 또는 그와 같은 방식으로도 앞으로 한편으로는 스스로를 갈고 닦고 한편으로는 그 닦은 지식을 제자와 후배와 또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시면은 얼마나 좋겠는가 하고 소박하게 좀 바라보고요. 저희 장학재단도 그런 일들이 우리 사회에서 계속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대상 수상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그 시상식을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바쁘신 과정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한국장학재단 제13회 수기공모전 시상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